Nice Game TV.본격 궁서체 1회 방송 신의 한 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화진이고요. 양옆에는 도움 말씀 주실 게임 전문가 강승현 해설, 하광석 해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랑꾼 이입니다. 에헴,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네. 저만 외롭네요. 네, 뭐. 네, 다 망해버려라. 네. 지구가 멸망했으면 좋겠네요. 방송 진행하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궁서체 방송이다 보니까 신변 잡다로 떼울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1부에는 NLB 복귀를 또 해야 되겠죠. 네. 에어리언 웨어즈 그리고 F1 또 TA의 그 라온비의 경기 복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신혜연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신혜연수는 본격 LOL 분석 궁서체 방송. 그렇죠. 경기 중에 명장면을 다시 저희가 또 살펴보고 또 그 외 LOL 관련된 여러 가지 가식거리나 이슈들을 다뤄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식거리를 다루는 방송이라니까 저는 갑자기 간큐의 가십을 많이 다루고 싶습니다만. 아, 넘어가죠. 네, 2부에. LOL 얘기는 아니니까요. 네. 지금 선수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선수가 아니니까. 전 선수 얘기도 잠깐 다루고 싶지만. 전 선수도 아닙니다, 지금. 네. 일부에 약간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아마추어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마추어 최강이죠. 두 시즌 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마추어 최강 해설과 함께하는 신의 한 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에어리언 웨어즈와 F1의 첫 번째 경기 먼저 핏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F1이 먼저 블루사이드를 가져갔고요. 네. 네. 뭐 앨리스 제이스 다이애나 그리고 특패 제드 커직스 뭐 약간은 평이한 벤픽 상황이죠. 뭐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잔나픽. 그렇죠. 이라고 할 수 있게 잔나 리신을 양쪽을 다 가져가면서 캐넨에 대한 대처를 좀 확실하게 가져가고자 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였죠. 네, 잔나 리신에 잔나 플러스 라이즈는 경기 중에서 중계 때 말씀드렸는데 라이즈가 룬감옥 한 대상을 묶은 다음에 잔나가 궁극기 쓰면은 자연스럽게 그 한 대상을 점사한 그림이 나와요. 뭐 일종의 사냥꾼의 표식처럼 네, 그렇죠. 머리 위에 징표가 찍히는 거죠. 넌 못가 이놈아. 한 명만 벌어지거든요. 받느냐 룬감옥을. 정말 그 기대하지 못했던 시너지가 발생되면 선수들이 계산하지 못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네. 패닝에 빠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팀 에어리어면은 약간은 또 흥미로운 그런 픽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곧바로 경기 화면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16강 A조 경기였죠. 네. A조 1차 1경기.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첫 갱 루트인데요. 미니맵에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노란 얼굴이 하나 있어요. 자레반. 네. 그래서 랜턴 갱을 이용한 정말 교과서적인 이게 랜턴 갱이라는 걸 보여준 듯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이건 군더더기 없이 정말 그냥 좋은 플레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여기까지 맞는 것부터가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네. 연계 자체도 랜턴 사양 선고가 딱딱.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못했고가 아니고 그냥 잘한 거예요. 네. 그냥 이런 플레이가 가장 쓰레쉬와 자르반 혹은 쓰레쉬와 플러스 알파 정글러 할 때 제일 좋은 플레이다. 보시면은 참고하기 좋은 자료인 것 같네요. 시원한 갱킹. 여기서는 이거 앞장면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앞장면에 미드가 비어서 미드를 리신이 커버를 했어요. 꽤 오랫동안. 그래서 그 리신이 미드를 커버하는 동안 자르반이 탑에 왔었는데 자르반이 탑에 한번 오는 동안 여기서 꽤 오래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오래 했는데 그 시간 동안 다이브를 하든지 라이즈를 갱킹한다든지 뭔가 움직임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딱히 뭔가 해낸 게 없이 시간 보내고 그래서 커버가 끝날 리신이 탑에 있는 게 약간 뻔한 느낌이 드니까 뒤늦게 올라왔어요. 네. 올라오는 타임 자체는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라이즈가 손해를 많이 볼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리신이 좀 빨리 오고 자르반이 늦게 오면서 둘이 같이 싸우게 된 그림이 나오게 돼요. 당연히 초반의 화력 자체는 리신보다는 자르반이 아니 자르반보다 리신이 더 세거든요. 애초에 라인도 캐넨이 이기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자르반이 일방적으로 이기듯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리신까지 오면서 이렇게 좀 반반 상황이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그 프로 경기에서는 한 자리가 정글러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 한 자리 빈 구멍을 쑤시기 위해 정말 큰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약간 좀 머뭇거리다가 망설인 거. 네, 한두 웨이브 망설이다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 그래서 이제 뭐 프로를 꿈꾸는 아마추어 분들이나
아니면 뭐 팀랭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글러가 한 자리 비우고 커버를 했을 때는 그때 빈 곳을 잘 쑤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점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맵을 잘 보고 빈 라인을 생각하면서 네. 유동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 아리의 플레이가 정말 눈에 띄는데요. 와드를 기반으로 네. 잡아내는 거죠. 명장면이죠. 전멸 쓰면서 잡아내고 안전하게 드래곤까지 가져갑니다. 네. 또 와딩에서 기반한 거죠. 네. 시야 장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와딩이 있었죠. 네. 네. 저기 오는 걸 미리 캐치해서 끊어주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숨었다 날렸기 때문에 알 수도 없었고요. 깔끔하게 가져왔습니다. 경기 전반적으로는 탑이 좀 많이 위험했는데 그걸 정글과 그러니까 리신과 아리가 캐리한 그림이 났어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룬강을 딱 걸었는데 이때 만약에 케넨이 먼저 공격을 해서 타워를 끌었으면 케넨이 조금 위험했을 거예요. 근데 룬강을 맞은 거 확인하고 룬강을 빠졌네? 그럼 좀 늦게 때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조금 늦게 때려요. 그래서 딱 벗어나고 안전거리 확보하고 진짜 깔끔하게 벗어나죠. 진짜 1초 차이네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다이브를 당할 때 CC를 먼저 쓰지 마시고 타워 어그로 또 요즘에 친절하게 음성까지 나오잖아요. 삥 하고 음성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 소리 듣고 CC를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꾸로 보면 번개 질주가 닿을 만한 거리까지 라이즈가 맞은 다음에 뭐 룬과 먹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최대 거리에서 던진 거였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했는데 벗어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사망하게 된 이거 뭐 슈퍼노버 선수가 진짜 심착하게 잘 플레이했어요.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게 노린 건지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은 오리나 충격파 대박이 터지거든요. 충격파를 먼저 썼는데 리신이 와서 같이 맞았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야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리신은 없었죠. 네. 리신 오는 건 예측은 가능할지언정. 그쵸, 오 이게 정말 원 플러스 원 행사군요. 시야가 없었는데 딸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동해진 선수가 좀 억울할 거예요. 아니 날 보고 쓴 것 같지 않은데 같이 맞네? 와 오리나 쩐다 이런 말 나올 텐데 사실 이 선수는 그 생각 안 했거든요. 좀 더 익노를 하자면 이제 아리가 언제든 저렇게 혼룡질주로 도망갈 수 있다 보니까는 네. 혼룡질주 한 번 딱 나간 다음에 2타째 나가기 전에 충격파로 가두겠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 정도는 선수들이 하거든요. 네, 이때 리신은 기력이 부족해가지고 네. 뭐 다른 추가적인 행동 못 하고 죽거든요. 그래서 레드가 이쪽으로 옮겨져요. 여기서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레드가 묻었는데 밑에 있던 오리아나 계속 그 보호를 해줘요. 뭐 오리아나가 캐는 네네네. 라이즈가 뒤통수 치고 도망갑니다. 그럼 혼자 남은 잔나는 레드 묻은 캐이 따라오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죠. 공도 받고 네, 라이즈님 이거죠. 네, 네. 라이즈님. 라이즈님. 네. 그리고 이때 캐넨이 템트리 자체를 굉장히 이 타이밍에 센 템을 가서 네. 굉장히 그 상대의 템포를 빠르게 녹여냈었죠. 진짜 아프게 들어오군요. 이 타이밍에 이 아이템이면 대신 물론 이 아이템에 대한 리스크도 경기 결과가 그렇죠. 저기 함정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AP를 많이 올리고 마관을 많이 올리고 도란 두 개나 갔는데 그러면 당연히 존야가 늦어지기 때문에 한타 때 이런 잔나나 리신이나 이런 유틸리티성 스킬에 많이 케넨이 압박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는 이 경기를 통해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케넨 하드 캐리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안 됐던 전형적인 좀 경기였죠. 함정 카드 그 장면 여기 나와요. 여기서 리신이 딱 이쪽으로 차는 거죠. 이쪽으로. 네. 딱 차면서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맞죠. 아무도 우리 편이 하나 있네요. 조개기로 진짜 네. 찬 각이 기가 막힌 게 좀 앞으로 쳤으면 아군이 타워 안쪽에서 맞고 아래로 쳤으면 라이즈가 못 가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와 진짜 기가 막힌 각이. 라이즈가 바보 되는 거 이쪽 찼으면 아리가 바보 되는 건데 여기 딱 가운데 넣으면서 대박이었죠. 네, 동현이 좀 이제 각이 굉장하네요. 네. 네, 물론 이 템에 존야가 나오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존야가 있었다면은 존야를 먼저 쓰면서 리신이 발차기 못 썼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드 정글 하드 캐리가 나오게 됩니다. 네. 보다스 그리고 동현이 지금 네. 두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자 리신 갱킹 이건 뭐 깔끔한 갱킹 네. 약간 멋있는 건 네. 이게 다시 볼까요 이거 좀? 네네. 네 순발력이 좋았죠. 그리고 예측을 한다는 거겠죠 저런 플레이를. 그렇죠. 글쎄요, 저는 예측해야겠는데 어린아이 선수들은 바로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보고, 어? 전멸 이런 바로. 전멸큐. 이 선수 어린 선수라 그냥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입놈을 좀 더 하자면은 전멸 빼고 죽이려고. 내 전멸과 바꾸려고 캐는 거죠. 가능하죠? 물론 가능. 여기서는 모다 선수가 센스가 좋은 게 네. 뒤에 셋이 따라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리아 혼연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초의 쿨이 돌거든요. 1초의 쿨이. 그렇죠. 1초 쿨 동안 슬래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전멸까지 빨리 활용하면서 빨리 도망가요. 슬래시한테.
그래서 깎으면 마무리하고 도망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리 호전지주와 물론 전멸 같은 스킬이지만 이것도 내부 쿨이 1초가 있기 때문에 네. 급한 상황에서 전멸까지 쓰는 게 맞고 이건 무단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아리를 플레이하실 때 앞에 딸피가 있지만 뒤에 CC를 기반으로 한 챔피언이 따라온다면은 전멸까지 쓰면서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는 거 참고 주시면 플레이할 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카딕스도 점프 먼저 쓰지 말고 전멸 먼저 쓰는 거. 점프는 끊기거든요. 그렇죠. 카이스 점프는 더 최악이죠. 네. 아리는 좀 좋은 편이거든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춰놓고 들어갔고요. 네, 여기서 리신이 잘 들어간 건 아니에요. 네. 이 장면도 네, 여기서는 좀 돌려봐야 되는데 잔나가 네, 잔나가 선수가 플레이 잘한 거거든요. 초메인 선수가 자르반이 딱 파고 드는 타이밍에 네 기창 쓰는데 여기에 회오리탕 날아가면서 네 이게 에어번이 끊겨요. 됐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라인 생성된 거예요. 한번 한타이 끊겨가지고 자르반이 오는 걸 보고 오 들어온다 하고 뒤로 쭉 빠지니까 자르반이 뒤늦게 들어왔어요. 네. 한번 끊겨가지고 그래서 여기 라인 생긴 거죠. 이 라인 생겨가지고 여기 보시면 라이즈와 케이틀린, 아리 다 프리하죠. 주요 딜러들은 딜을 하나도 안 맞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잔나랑 리신이에요. 맞는 거는 충격파도 결국 잔나랑 리신만 맞고 주요 딜러는 전부 프리하게 그냥 화력 쏟아붓습니다. 편하게 결국 적군을 지켜주는 대기병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렇죠. 대기병이 하나의 장벽이 되면서 그 뒤에서 케이틀린과 아리가 딜을 넣었거든요. 그걸 만든 게 잔나의 회오리 네. 한 방이었다. 그렇죠. 저런 상황에서 이미 들어가랑 오더가 빠졌기 때문에 자르반이 한 타임이 끊겼지만 그걸 이해할 만큼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라이즈가 지금 텔레포트를 타고 내려왔고요. 네. 세 명 띄우고 네, 진영이 정말 좋았죠. 여기서는 이게 라이즈랑 저 위쪽 라인 선수들이 이쪽을 잘 묶어둬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쪽 화력이 없는 챔피언들만 나왔잖아요. 네. 그걸 이 정글과 미드가 정리를 하고 그만큼 위쪽에서는 시간을 잘 벌었기 때문에 라이즈가 잘 큰 라이즈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최초에 끊긴 게 캐넨이랑 라이즈랑 바꾼 거였는데 네. 그러면은 선인 선수가 이득입니다, 이건. 그렇죠. 선인 선수는 애초에 균형의 소유자. 그렇죠. 승하지 못했거든요. 최신 성인이니까요. 여기서 굉장히 멋있는 장면 나오죠? 네. 네. 뭐, 이럴 때는 멋있는 것도 멋있고 잘한 것도 잘한 건데 될 게임 뭘 해도 돼요? 돼요? 그렇죠. 네, 될 게임 뭘 해도 돼요. 그렇죠. 이거는 막 송창수 사원을 갖다 붙여도 될 게임 저렇게 돼요. 네, 사실은 또 이 뒤에 또 깨알같이 죽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네. 중요하지 네. 않아서 뺐고요. 그럼 중요하진 않았죠. 네. 재밌는 장면이었죠. 네. 아 여기서 밀어서 네, 계절풍이 죽이는 그렇죠. 초메인 선수가 이 선수는 진짜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선수 크게 될 것 같아요. 진짜 피지컬 서포터. 네. 그 막 서포터가 와딩만 하고 막 팀에게 의존하고 그런 게 아니고 메달다이프 선수 스타일처럼 자신이 능동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그럴 만한 컨 같은 기초 어떤 능력치가 충분히 있는 선수인 것 같고요. 네. 발차기는 미스. 네, 여기서 라이즈 올라오거든요. 라이즈 위치를 보시면 라이즈 밑에서 올라와요. 네. 여기서 라이즈가 올라오면서 이거 뭐야 하고 다 빠지는데 빠지는 타이밍이 늦었죠. 라이즈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도 잔나도 위에서 또 밀어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리신이 역으로 잘 끌었어요. 라이즈 올라온 시간 동안 자신 CC 다 많아주고 살았죠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리신 캐리죠. 이건 딱 보기엔 라이즈가 다 잘해서 얻어먹은 것 같지만 아니야. 네, 이거는 선인입니다. 네. 선인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네. 리신이 맞는 거거든요. 네. 여기 명장면인데 다시 한번 좀 돌려서 볼까요? 아 이게 네 여기서 또 과거 한 방으로 까면 안 돼요. 네. 정지 놓으면은 여기 지금 저 F1 힝 선수 위에 대포 미니언 하나가 체력이 꽂혀 네. 있습니다. 아 선수 네. 까면 안 되는데 이게 네 저거를 넘겨 보면은 갑자기 여기 뭐가 반짝하고 그렇죠. 체력이 줄었어요 갑자기. 많이 줄었는데요. 네. 얘네가 여기서 살아요. 과부가 날아옵니다. 뿅. 아 눈 감옥이네요. 예. 스킬 두 개가 들어갔어요. 와, 내가 넘어갈라 했는데 쏟아부었네요. 네. 여러분 선수는 소중합니다. 그 지나가던 대포 미니언은 억울한 거죠. 네. 아, 어쨌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근데 그 와중에 CCS는 또 못 먹었어요 대포 미니언. 그렇죠. 막다는 못 쳤어요. 선수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방송은 아니니까요. 네. 오피셜한 방송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이미지나 캐릭터에 대해서 네. 그 김 감독님은 만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선인 선수가 굉장히 캐릭터 독특해요. 네. 항상 자기는 좀 라인전에서 망하고 그런데 팀에서 오더를 또 본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망한 템을 어디서 돌아와가지고 킬 몇 개 주워먹고 팀을 마다중국은 팀을 캐리한 것 같아요. 누가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일단 뭐 독특한 캐릭터로 네. NLB에 네. 처음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인기를 정말
특이하게 끌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갓라인 곧 갓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즌 2가 네.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물갈이 될 때가 돼가지고 네. 1시즌 카트는 다 이제 은퇴했거든요, 거의. 아, 그렇죠.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나중에 뭐 손흥민 선수 뭐 코미디인 뭐 이런 걸로도 뜰 수도 있고요. 네. 더 지켜봐 주시면 더욱더 앞으로도 재밌고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두 번째 경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어리웨어 그리고 F1의 경기입니다. 핏배너맨부터 먼저 보시죠. 네, 이 경기 픽베는 뭐 에일리언웨어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죠. 대박 오브더 대박이었죠. 미드 이즈였는데 이게 미드 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즈를 먼저 픽했어요. 그렇죠. 원딜인 네. 것처럼. 네, 2픽에 픽을 해서 네. 적의 베인을 끌어냈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원딜 상성은 이즈를 잡는 게 베인이거든요. 네. 정말 쉽게 베인이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즈 픽했네? 베인 골라서 이겨야지? 라고 했더니 나중에 뒤통수 후려치면서 케이트린 딱 락이네요. 그러니까 베인이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이거 스래시 베인으로 완전히 이지를 압살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갑자기 소나랑 케이틴에 나서스가 나오네. 딱 보면 사이즈가 나오죠. 푸시 메타. 근데 그렇죠. 이미 우리는 베인을 픽을 해버렸어요. 네. 더 재밌는 거는 이 푸시 메타를 당해서 챔스를 못 올라갔던 게 바로 이 팀 엘리언웨어.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 MIG를 상대로 이 조합에 완전히 그 무너졌었는데 이거를 네. 본인들만의 어떤 또 해석으로 그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해왔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앞으로 계속 발전의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그런 네.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자신들이 당했던 메타를 흡수해서 그대로 또 완성도 있는 모습 보였다는 네. 거죠. 네. 남은 이야기는 경기를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물론 이 경기 내용과 흡수한 메타에 대한 정보는 김강훈 선생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1%도 본인께서 그렇게 직접 밝히셨어요. 네, 뱀피 네. 보면서도 막 감탄하시던데요. 네. 아,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남의 팀 보듯이. 말도 안 되죠. 여기서는 약간 좀 이 F1 팀의 실수가 좀 나와. 이건 이쪽 팀 선수들의 초메인 선수가 자랑했거든요. 초메인 선수 자랑한 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딜기사 미스였어요. 셀시가 안 죽는데. 네. 그리고 저마소나의 힘. 네, 안 죽었는데 분노한 페인이 앞에 갔다가 괜히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이제 쓰레시가 죽겠네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케이틀린 님이 포스트 블러드가 떴죠. 네. 이거는 뭐. 초메인 선수 잘했다. 근데 네. 그 와중에 실수가 나온 거다. 그리고 지금은 좀 흐름이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네. 제일 좋았던 거는 봇이 완전히 파괴를 내놓다 보니까는 네. 이즈리얼 나서스와 함께 미드까지도 초반부터 빠르게 밀 수 있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 리신 상대하시는 분들의 팁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신이 탱키야 정글러나 탑인데 뒤에 원딜이 있고 리신이 따라와요. 그럼 반드시 이렇게 길목에 서 있어가지고 음파를 맞아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동현진 선수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리신 보자마자 리신 여기가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온 거거든요. 막아주는 거예요. 리신이 음파 못 쓰게. 야, 이런, 든든하네요. 네, 이런 사소한 플레이 하나하나가 큰 결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플레이하실 때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될 거예요. 일단 따라오고 끌려가고요. 네, 이거 뭐 죽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지리에서 살았잖아요. 네. 네, 아 근데 그건 있어요. 결과가 이게 낚여서 네. 네네네. 죽긴 죽거든요. 잡고 싶으니까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런 플레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따라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 선수 잘한 것도 있고 약간 모든 선수가 무리했어요. 네. 네. 죽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이 킬 먹자는 건데 오리아나 또 항상 저렇게 또 쉴드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장면은 이게 미드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라이즈가 커버를 이렇게 왔는데 그걸 캐는 이렇게 내려와서 막았어요. 네네네. 이 상태에서 라이즈는 뭐 언제나 그렇듯이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1대4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됐어요. 원래는 1대4 싸움에서 이렇게 라이즈가 약한 편이 아닌데 텐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완전 잘리거든요. 여기서는 이거는 슈퍼버 선수가 맵 리딩을 잘했어요. 네. 그리고 또 선인 역시 균형을 한번 맞춰주고요. 네. 이거는 굉장히 대박 플레이가 한번 나와요. 여기서 리신이 이거 한번 물어주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샌도랑 묶어줘요, 애들을. 묶어주면서 이렇게 돌아서 오거든요. 그렇죠. 케이틀린이. 근데 이것도 대박인 게 의외의 사람이 이한타를 살려내요. 네. 나왔으면 다 누가 예측했어요. 근데 여기서 라이자 딱 튀어나오면서 광역도발 딱 해요. 광역도발을 이렇게 딱 해요. 네네네. 나를 선고도, 봐라. 네, 선고도 뺐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를 봐라라고 했는데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네. 라이즈가. 그래서 어쨌든 케이틴이 돌아온 시간 벌었어요. 네네. 케이틴과 이지를 공동 전선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진짜 쨍 전선이거든요.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얘는 죽을 것 같은데 살아가요. 살았어요. 다 딸피해요, 얘들. 다 당황했죠, 저기. 네. 원딜 두 명이 만피고. 아, 진짜 캐릭터 하자, 명확해요, 이 선수는. 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갔어요, 라이즈는. 시선을 한번 정확하게 끌어주고 갔죠. 네, 그냥 도발하고 갔어요. 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갔는데, 한타를 이겼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심지어 저때 스킬 쿨도 제대로 못 돌렸었다라는 제보가 있었는데. 스킬을 하나도 못 돌렸습니다, 스킬을 하나도. 근데, 하나 돌았죠. 텔레포트가 돌았습니다. 텔레포트가 정면이 돌았죠. 그렇습니다. 라이즈 옵니다, 라이즈 옵니다. 라이즈 오죠.
와서 바로 아 큐 스테이가 돌렸네요. 아 큐 하나 던졌네요. 아 딱 하나 돌렸네요. QW도 했네요. 아니요 W 아 QW하고 W 한 다음에 밀렸네요. 그렇습니다. 아할걸 했네요. 네. 에 할걸 했네요 이 정도면. 그렇네요. 네. 그게 무슨 그 과부하가 아니라 갈리오 궁극기처럼 네. 저한테 순간적으로 어예 호우 한번 해줬죠. 팬들이 한번 친 거 좀 다 쳐다봐가지고. 그렇죠. 진짜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경기가. 결과적으로 KT는 그 삥 돌아온 시간을 벌었거든요. 리신이 궁으로 그 돌아온 시간을 벌었는데 그걸 역으로 라이즈가 몸으로 벌어내면서 경기 결과가 진짜 묘했습니다. 이거는 이 경기 이거는 인시를 리신이 잘한 게 맞는데 네. 라이즈가 순간이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전 선수들의 실수라고 보는데 계속 얻어맞는데 순간이 좀 안 와요. 끝까지 안 와요. 야, 크리스마스 정말 잘 들어갔었는데 네, 안 와요. 안 와요. 안 오다가 뒤늦게 옵니다. 뒤늦게 와요 여기. 늦었거든요 사실 이 타이밍은. 그렇죠. 그래서 전멸로 킬 하나 먹고 네 세타학은 참 잘해요 이 선수가. 그러나니까 당황. 네, 결과적으로 이 선수 잘못이 맞아요. 그래서 네. 항상 그 이렇게 순간이동을 든 선수들이 플레이할 때는 꼭 잘 봐주세요. 네. 체력상 지금 딱 봐도 라이즈 진작 왔으면 다 죽였을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와드가 없어도 여기에 뭐 미니 없었다 와드가 없었다 쳐도 약간 뒤에라도 좀 타서 우리 앞라인을 좀 보호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빨리 타주는 게 좋습니다. 순간이동은 위치가 좀 좋지 않더라도요. 여기서는 초메이 선수를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메이 선수 집중해주세요. 자 위치 당했는데 이걸 한번 탁 끊어내면서 시간을 벌어주거든요. 라이즈도 탑이었어요. 순간이동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걸어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순간이동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동안 얘를 녹이려고 했던 건데 충격파 맞고 뒤로 빠지는 걸 초메이 선수가 크리스앤더 정확히 끊어주면서 시간 잘 벌어줘요. 너무 잘 맞추고 있거든요 크리스앤더를. 네 그러면서 라이즈가 오히려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즈리얼도 빠지면서 너무 많이 때려줬고요. 네. 여기서 또 귀여운 장면이 한번 나오죠. 선인 선수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대장인 듯. 그쵸? 다 정리할 것처럼. 야, 누구 왔어? 저 처리해줄게 이렇게 왔는데 아무도 없죠, 사실은. 네. 일단 왔어요. 네. 왔다는 게 중요하죠. 여기 맞죠. 그것도 걸어서 왔어요, 이 선수. 네. 본인이 캐리한 척. 네. 이거는 네. 맵리딩을 통한. 네. 이미 세탁됐거든요. 그렇죠. 이제 한 풀어야죠. 너무너무 슬픈, 힘든 라인전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사실 이렇게까지 라인이 밀어져 있고 여기 시야 없으면 나오기 불안한데 또 안 나오면 또 안 돼요. 네. 그냥 잘 노린 거예요, 이 팀이. 당연한 이득이기도 했고 라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서 라이즈가 약간 좀 빨리 끊기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한타 기묘하게 갔는데 아 여기는 또 소나이즈 대결이 굉장히 멋졌네요. 네. 그렇죠. 저도 실시간 중에는 완벽하게 다시 좀 볼까요? 이거 놓쳤던 네. 부분인데 이즈리얼이 캐넨한테 물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리아나 1대1 구들이 됐거든요. 근데 비전으로 충격파를 피하고 여기서 딜로스질로 정조줬었는데 그걸 또 오리아나가 전멸로 피하면서 그렇죠. 역으로 네. 킬을 했어요. 여기서 약간 선인 선수가 너무 앞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라이즈가 물론 후반에 탱키하고 정말 딜이 강력한 건 맞는데 어쨌든 메이지거든요. 그렇죠. CC를 몇 대 맞으면 할 겸 챔피언이 똑같기 때문에 다른 챔피언이나 그렇게 너무 깊숙해서 가는 거는 상대 또 베인이기 때문에 양 팀 선수들 모두가 정말 피지컬 운영 굉장히 훌륭한 모습 많이 보여줬었어요 경기가. 네 명경기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룰파는 정말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부글부글 끌어올라요. 그렇죠. 네. 오이쿠. 근데 그 개인기 뛰어나는 이 선수가 발 밑에 장판요. 아 유튜브 네, 방에서 뜨거든요. 간헐천이죠. 네 근데 어쨌든 초미 선수가 이걸 잘 캐치해갖고 역으로 네, 이용을 해버렸죠. 중요파가 나오긴 합니다만 나오긴 죽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되죠. 결과적으로 장판 안 피한 게 낚시가 돼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어웨어의 네. 어떠한 이제 가능성과 네. 또 다음 시즌에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팬들에게 불러일으키는 성공했던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비록 패배했지만 F1 선수들도 정말 굉장한 모습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네. 슈퍼바 선수의 캐넨 플레이. 네네네.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네. 이 경기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게 다가 아니거든요. 더욱더 네. 재미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놓치신 분들은 나이스 게임 TV 콘텐츠샵에서 HD 화질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6개월을 결제하면 네. 더 할인이 들어갑니다. 아, 그 정말인가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아. 오.
여러분 이제 6개월 정액 결제가 생겼습니다. 오, 그렇군요. 생겼습니다. 이게 왜냐면 핸드폰이나 이런 걸 때 보통 많이 쓰는 문구잖아요. G마켓 이런 데서. 아, 그렇죠. 사장님이 미쳤어요. 네네네. 이런 데서 파는 거. 저는 지금 소고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소고가 그럼 맞아. 뭐, 네네네. 뭐 오늘이 마지막. 그렇죠. 뭐 나이스킴 팀 마지막은 아니고요. 네. 네. 여러분 할인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네. 네. 첫 번째 날 경기를 한번 보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날 또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AL 대 라온 B팀의 네. 1, 2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라온 B팀과 TAL의 경기, 첫 번째 경기, 픽변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블루사이드가 TAL 팀이고요. 앨리스 카서스 쓰레쉬를 배내줬고요. 라온 B팀은 제이스 케넨 트위스티드 페이트를 배내줬습니다. 네, 뭐 전형적인 밴드. 그렇죠. 이고 하지만 밴은 약간 지루하지만 네. 갑자기 그렇죠. 픽에서 정말 재밌는 모습이 보여지죠. 네, 예스 이 선수가 모스트에 이미 누누 정글이 원래 있던 선수예요. 네. 그래서 이날이 딱 패치된 직후. 패치는 당일이었죠? 그렇죠. 당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설로 도는 누누 영상처럼 누누 정글이 가능할 거냐가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 선수가 여기서 누누를 딱 픽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지켜보던 달려라 누누키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아 이제 슬픔이죠. 하지만 후반부에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는 누누의 아이콘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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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줄여서 OS요. 네. 네. 자, 이런 경기 한번 내용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죠. 여기는 이제 인베이드 장면인데요. 네. 네. 뭐 딱 봐도 이지가 죽을 것 같은데 결과 재밌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스노우볼이었어요, 이게. 네. 전멸. 그래. 탈진까지 맞고요. 전멸까지 쓰죠. 여기서부터 그 이것이 수련 선수 잘한 건 비저이도 찍은 것 정도가 네. 정말 잘한. 아, 우리 여기서 킬량보는 하지 말 것.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뭔가 한 대만 더 들어서 더 때렸어도 이지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금 저렇게 이지를 잡냐 마냐 하는 상황에서 네. 누누의 위치를 보셔야 됩니다. 누누가 이미 저기다 와드를 박아놓고 자기는 빠졌습니다. 그렇죠. 정 모르게. 왔다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스노블이 엄청나게 굴러갑니다. 그리고 이건 깨닫게 한다 이렇게 저마 다 쓴 거 있잖아요. 네네. 큰 손해는 아니야. 왜냐하면 1레벨 구간에 소환사 진으로 올라가는 5AD와 5AP가 크니까.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은근히 쏠쏠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큰 손해가 아니에요. 제가 아, 1렙 인베드에서는 뭐 점화 뺐으니 이득이요. 이런 것보다는 에이. 오히려 그렇게 큰 이득은 아니다. 저는 그때 반박을 하거든요. 얘 AD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할 거냐고. 골 들어간 사람 그게 200골이에요. 말 되네요, 진짜. 그렇네요. 골 들어간 사람 200골이에요, 그게. 200골이 넘죠? AP까지 포함하면 더 넘는 거죠? 네. 저는 그때 더 한마디 해주거든요. 얘 세진 거 어떻게 할 거냐고. 한 407골 정도, 410골 정도 되겠네요, 합치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베 때 써버리고, 라인 복귀해서, 뭐, 그 논리를 치면, 저도 저만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네. 제가 저만 써버리면 이미 얘는 쿨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얘 저만 없이 빨리 와요. 아, 전형적인 탑신명자 마인드. 네, 그래서 그 다음 맞다인 제가 지거든요. 야. 이게 엄청나게 막 계산적이고 네. 치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뭐냐. 맞다이 내가 진다고! 이거거든요. 네. 뭐 아, 저도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네. 이거잖아요. 어휴, 저마 빼줘도 뭐뭐요. 막 약간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민유의 저마도 못 쓰는 시절에는 저마 쓸 데도 없거든요. 네. 빨리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 자체가 문제예요.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네. 1레벨 AD1 정말 큽니다. 그 결과 네, 이건 좀 지나간 장면인데 네. 네. 여기서 뭐 제가 하이라이트로 많이 보여드렸었으니까요. 네. 네. 하이라이트에 나온 장면인데 여기서 누누가 이 위치 있죠? 이 위치에서 와드로 보고 있다 블루를 그 전멸 네. 잡아먹기 강타 네, 잡아먹기 강타 콤보로 먹고 생활은 해요. 안전하게 약간 스노우이 굴러간 상태거든요. 그 결과 우리 헤카림이 굉장히 슬퍼졌죠. 헤카림이 3렙이고 누누가 5렙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CS를 보시면 헤카림이 24예요. 그렇죠. 누누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계 중에 썼던 게 탕수육 대 단무지. 에이. 알맹이는 누누가 다 빼먹고 얘는 이제 탕수육 먹었고 얘는 단무지 먹었거든요. 그 결과 CS와 상관없이 레벨 차이가 2레벨 차이가 났다는 거. 그렇죠. 여기서 유산스까지 챙기려고 했는데 이거 뒤집어프로 왔죠. 네. 여기서 OS에서 잘 플레이 나옵니다. 정말 멋진 플레이가. 여기서 누누가 죽으면 노답인데 네. 딱 피해요 충격파를 앞으로 네, 뒤도 앞으로. 아니고 완벽하게 예측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네, 이 장면이 또 나와요 나중에 더 멋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선수 확실히 개인기는 뛰어나죠 네. 그러니까 저 개인기를 왜 누누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이거 땡기고 자체는 베스트였습니다만 뭐 네. 외모나였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요 여기서 누누 잘 보세요 누누를 잘 보시면 나온 게
충격파 아래로 그냥 걸어갔어요. 걸어서. 야. 타이밍 뻔하다 이거예요. 타이밍 뻔하다고. 공 위치 여기 있는 거 봤었고 이거 쓸 게 뻔하다. 안 그러면 얘네 한타 못 낸다. 잘 빠진 거죠? 먹어갑니다. 유산세를 먹을 수 있었고. 네. 눈오참 하는 거 없이 어그로 잘 끌죠? 그 뭔가 여기 이 정도까지는 확실히 탕수육 먹고 배부르고 기름진 음식 먹어서 기분도 좋았는데 네. 역시 중국 음식을 먹을 때는 사실상 단무지도 필요하다는 중요한 느끼해요. 교훈을 곧 얻게 되죠. 너무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설사합니다. 네, 느끼하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저희가 항상 그 정글 눈으로 할 때 탑과 미드가 강해서 라인 푸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나오는 게 여기 보시면은 라이즈가 여기 있고 보듀오는 복귀를 하는 중이에요. 라인을 밀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무조건 합류가 늦어진 타이밍인데 누누가 괜히 무리해서 상대 정글 들어갔다가 여기서 물리게 돼요. 그래서 커버를 늦게 보니 가드 편이 결국 잡히게 됩니다. 누누가. 네. 대프로도 뭘 쓰고 이게 전설의 네. 시작이었어요. 지금부터가 네 슬슬 이제 대장 활동이 네. 아이고 너무 기름지다. 여기서부터 게임 재밌어지거든요. 네. 갑자기 한쪽으로 확 끼우기 시작해요 게임이. 이건 뭐 로밍 잘 온 거였고요. 그렇죠. 네 더블킬하고요. 이건 뭐 오리나 선수의 로밍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간중간에 계속 눈치를 봤어요. 네 계속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게 이 아이템 있죠. 이 아이템 눈의 이 아이템 빌드가 네. 망령 빌드. 이 아이템 빌드가 솔 바론이 되는 빌드예요. 근데 이게 소위 꿀을 빤다고 하죠. 자기만 알고 남들이 몰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북미 누누가 북미에서 유명해지면서 북미에서 밴당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솔 바론 동영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되면서 모두가 다 알게 됐죠. 네, 모두가 누누 이퀄 바론이라는 이런 공식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계속 얘기 와딩이네요. 계속 마딩하고 바론이 계속 신경을 써요. 그래서 분명히 이쪽 팀은 아 바론이 우리의 필살기인데 우리 아직 필살기 카드 하나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쪽도 계속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살기가 아니게 되고 오히려 발목을 붙잡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필살기에 너무 집착하면서 타이밍을 너무 쟀어요. 네. 갈까 말까. 여기서 자크 체리가 완전 아웃돼가지고 이게 전투 불능이에요 완전히. 안타가 벌어집니다. 라이즈 보시면 라이즈가 계속 인치 나가거든요. 네, 그렇죠. 이즈리얼이 한번 그랩으로 끌려가서 빠르게 좀 트위치에게 많이 맞았던 게 아쉬웠었고요. 네, 자크는 큰 도움이 안 돼서 빠져나가죠. 네, 그리고 다시 세총발사로 돌아왔습니다만은 다 죽게 되고요. 네, 그래서 라이즈가 뒤늦게 오긴 하는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갑자기 폭딜해 죽는데 한번 보시면 좀 어이가 없을 장면이거든요. 블루베어 가서 둘